각 11개의 읍면동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2018 양주시 주민자치 우수 사례 발표회가 마련됐습니다. 주민자치의 운영 성과를 돌아보기 위해 11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, 동아리 회원 등 300여 명이 함께하며 화합의 장이 만들어졌습니다. 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48명의 유공자에게 표창장이 전달돼 시민이 주인이 되는 감동양주의 참다운 모습을 보여줬는데요. 양주시는 다 함께 화합의 장을 만들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며 함께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. 김용훈 자치행정과장은 사랑의 김장 나누기, 문화쉼터 공간 조성 프로젝트, 감동이 토요마을 학교 등 주민자치 우수 사례를 발표하며 읍면동별 특화 사업 추진, 지역 주민의 특성과 문화 배경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, 수강료 감면 대상 확대 등 향후 계획을 밝혔습니다.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소통하고 화합하며 삶의 플러스가 되는 주민자치. 주민자치로 꽃피우는 자치 분권의 도시 양주시가 되길 기대합니다.